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민입니다. 네, 진행의 하우정입니다. 호선 바둑을 둘 때요. 흑과 백 중에서 누가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덤이 4, 5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4, 5반, 5호반, 6호반. 요즘에 중국 룰은 7호반까지 갑니다만 네. 아무래도 7호반 정도 되면은 백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네. 6호반도 아직은 흑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기풍의 차이기 때문에 또 백을 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네. 뭐 흑을 잡던 백을 잡던 최선의 바둑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둑과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미인데요. 네. 동으로도 읽습니다. 네, 바둑은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사석작전의 경우처럼 손해를 먼저 보면서 이득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왼편에 둬야 할 경우가 있고 오른편에 둬야 할 경우도 있다. 또 선수가 있는 반면 후수가 나온 경우도 있다. 가까운 곳에 싸움이 먼 곳에 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작은 싸움이었던 것이 대전투로 발전해가는 경우도 있다. 바깥쪽을 강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안쪽으로부터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바둑을 두는 자가 알아야 할 심오하고도 깊죠. 미묘한 부분이어서 마음에 새겨둬야 할 점이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유선이고 유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인 줄 알았더니 후수가 되고 후수인 줄 알았더니 선수가 된다. 인생사례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또한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훈 아마 3단대의 박두식 아마 3단의 대곡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가 많이 되는 장면들이 네. 나오죠. 자,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에서 꼭 익혀두시면 아마 상당히 느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걸쳐갔죠? 네. 자, 여기서 뭐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두었습니다. 세 칸의 공 재밌습니다. 응수를 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켜두는 수는 아주 좋은 수였죠. 네. 그러니까 다시 걸쳐가서 네, 오늘 여기서 공부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높이 협공하는 건 재밌는 수법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성 이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젖히고 끊게 되고요. 네. 그러면 갖다 붙여서 이 정성은 웬만한 분은 알 정도로 많이 나온 정석이죠. 이렇게 해서 귀를 들어둡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석인데요. 실제는 이렇게 두질 않고 재밌는 정석이 나왔어요. 이런 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갔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살짝 뛰어들어갔죠. 네. 여기서 재미있는 수 하나 설명해드리면 네. 실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흑이 받아준다면 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을 수밖에 없죠. 이 수는 넘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으면요. 이렇게 늘어두면 아, 너무 기분 좋죠. 이거는 백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건 백을 주문이에요. 여기서 흙은요, 다음에 이렇게 둬버리세요. 이게 좋은 수예요. 자, 그럼 백도 뚫어야겠죠? 네, 뚫으면 건너붙여서. 이 싸움은 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백도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지 않고 정수로 뒀죠.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공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맞고, 단수 몰고 있고, 네. 호구 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꽤 두는 아마 3단 정도 되니까 이제 기본 정석을 아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었어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흙이 막아왔거든요. 막았죠. 여기까지는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여기를 젖혀 이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먼저 젖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꼭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듭니다. 그럼 받아야겠죠. 네, 여기서는 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수는 안 됩니다. 이 수는 여기 나가 끊기면 망해버리죠, 흙이. 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구자가 묘수가 되고요. 그렇다가 늘 수는 없죠. 끼워버리면 요속 두 점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때 좋은 수가 젖히는 수예요. 하나 젖혀가야 돼요. 이걸 안 되겠죠? 이거는 몰고, 이을 때 이어버리면, 이건 뭐 흙이 다 죽게 됩니다. 수상전이 안 되겠습니다, 귀하고. 네. 할 수 없이 젖혀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수예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때 끼워넣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예요, 이 수가.
그러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늘어두면 살아도 끊어 잡으면 또 선수로 살아 있고 네. 막는 수가 선수가 되고 흙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백이 아주 좋죠. 그래서 실제는 먼저 저척이었어요. 이제 수순 차고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맞고 네,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뭐 비슷합니다만 있는 게 더 낫겠죠. 호구 치고 큰 침착을 한간 뛰었습니다. 백이 저처이었어요. 결국은 이 모양은 저처 있는 수가 권리입니다. 안 두면 먼저 빠져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일단하게 됐는데 이 모양은 아까 실전에 비해서는 이쪽이 흙이 좋고 끊어잡아야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 산 말 이건 흙이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투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을 하셨고 여기를 붙여왔죠. 그렇죠. 이때도 이제 공부가 되는데 젖혀서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전은 3-3에 들어갔어요.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막았고. 막으니까 이제 보통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없이 입고 버텼는데요. 네. 저렇게 돼서는 아무래도 흙이 좀 바쁘죠, 양쪽이. 자, 그러나 밀고 나가서 둘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젖혀서 또 젖히고. 여기서는 하나 끊었어요. 그리고 늘어뒀습니다. 오늘 이 바둑이 참 재밌는 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침착하게 늘어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나게 됐죠. 자, 침착하게 뛰는 것까지는 좋아서. 자, 이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돌을 살 수가 있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실제는 네. 여기를 붙였는데 지금은 여기 붙이는 수, 이리 붙이는 수, 이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네. 여러 가지가 중에 다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그럼 호구를 부풀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늘어두고 네, 이렇게 밀고 나가면 상대가 젖혀야 될 때 하나 젖혀서 늘어두게 되면요. 백은 이수가 선수의 항상 끊는 맛 때문에. 이게 네, 우리가 뭐 받아야겠죠? 네, 그러면 사실 밀린 정도 하나 지켜둬도 뭐 이렇게만 지켜둬도 네. 활용이죠. 훌륭하게 살았는데요. 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이 집을 한 40집 이상 나는 집을 이제 부수는 장면인데요. 네. 자,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붙였어요. 방향 차고 있죠. 네, 이 모양은 이제 사도 또 별게 없습니다. 이쪽에 워낙 넓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놓으니까 이걸 젖혀서 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지키고 공격으로 오니까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별 활용이 아니에요. 이걸 놓고요. 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공부입니다. 나와서 맞고 이었어요. 이었는데 이런 모양이 또 생불여사라는 겁니다. 네, 가장 바둑에서 이게 두 집 나는 건 안 사람만 못합니다. 이렇게 늘었어요. 네. 이때 흙이 웬일입니까? 여기를 뒀는데요. 자, 이러면 너무 부자 몸조심입니다. 그냥 막아야죠, 이렇게. 자, 안 되면 잡히기 때문에. 이걸로 죽어요. 네. 이 수는 있는 수만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 둘 수가 없어. 이런 데 끊어와야 이거 하나 몰고 소령 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싸울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면 여기 거의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말입니다. 빨리 놔야 되죠. 선수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지키는 것은 금물이 되겠습니다.